지난 지난 하락장 때 이제 또박이님이랑 또 왔었는데 요 메인 라인은 매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간혹 진짜 그냥 나오는 정도. 호가는 잘 안 떨어지고. 그렇죠. 이게 좋은 자리는 항상 네. 물건이 안 나오는 게 그렇죠. 가장 네. 좀 힘든 거죠. 네.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소유자 입장에서 눈앞에서 바뀌는 게 보이니까 또 바뀔 것이란 걸 누구나 잘 아니까. 그리고 안 좋을 때 저 한 바퀴 쓰면 돼요. 잘 나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밭집과 이제 부동산으로 한밭집. 이렇게 돌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관처 앞두고 이렇게 관처 때 이제 착공 해가지고 조금 시간 지나서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이제 사전 점검할 때 그 시점에 오픈을 해놓는 거죠. 아주 훌륭합니다. 한밭집이면 밭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한밭집. 부지막에 줄 것 같아요. 아, 배고프네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아유. 자, 저희가 가는 길, 요 라인이 이제 어디죠? 야, 그래 가르쳐. 아, 아, 맞다, 맞다. 이쪽 네. 강대로 가. 이걸 중심으로 좌측은 이종이고요. 우측은 이제 상업지입니다. 다르죠? 아, 건물 자체가 기준에서 좌측은 네. 이종 주거지. 와, 오른쪽은 상업지. 건물 높이도 다르네요. 정말 딱 틀리죠, 그죠? 아, 이것만 봐도 똑같은 도로 하나를 두고 이 땅과 이 땅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비슷한 시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이렇게 좋은 용도 지역을 사는 게 좀 그렇죠, 그죠? 네. 땅 있잖아요, 땅. 우리 볼트에 있잖아요. 그 상업지가 있고 이제 일반 주거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종과 예를 들어서 이종과 상업지다. 그럼 땅값이 어느 정도 하면 좋아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궁금해. 네, 조금 많아서 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냥 하자면 이제 상업지가 한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한 2종은 65만 원, 60만 원 그 정도. 이게 왜냐면 땅의 용도가 좀 틀려서 얘들은 용적률을 많이 올려서 땅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업지가 비쌉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네. 보니까 시세가 그 정도 하더라. 네, 시세가 한 60에서 65 그 정도.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시디님 말씀하시길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비슷한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게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전국에 이미 개발된, 이미 이렇게 도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4층, 5층 올라온 10층이 이렇게 상가에 올라온 그런 데는 이미 그렇게 벌어져 있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 사람 유동인구라든지 그런 게 없을 때는 그 용도 지역을 다 사용 못하고 상업지인데 1, 2층만 쓰는 그런 동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동네는 솔직히 이종이나 상업지나 가격이 같아요. 거의 비슷하거나 건물 네. 모습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용도가 다른데 건물이 똑같이 1층밖에 안 돼서 이런 데는 솔직히 비슷하게 같거든요. 저도 그런 데 하나 잡았죠, 그죠? 상업지. 예, 이종하고 상업지 가격이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가. 같아요. 네, 그런 데가 이제 개발 전이죠.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 네. 이미 이런 데는 딱 봐도, 그죠? 일반적인 도시로 봤을 때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잠깐만, 어디로 가? 우리 일로 가는 건데? 이제 내려가야죠. 이제 내려갑시다. 하여튼 그런, 그거 진짜 그런 건 현장감을 계속 봐야지 보이는 거라서. 그렇죠. 예. 맞아요. 그거는 사실은 현장으로 계속 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또 행운 같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꾸준하게 다녔던 실력입니다. 그게.